자, 이렇게 갈게요. OBM 책 혹시 보셨어요, 제 책? 네, 봤어요. 거기에 오픈 빌리브 무브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그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오프닝 부분은 이렇게 가죠. 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실 분들도 다 아는 거 있어요. 네. 앞으로 트렌드는 바이오입니까, 아닙니까? SOX. 네. 건강 관련 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네. 건강 관련 주가 앞으로 트렌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그럼 무조건 예라 그러죠. 네. 그죠? 예라 그러죠. 예. 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는, 우리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예요. 바이오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항암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항암제에 대해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화학 항암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없어요. 별로 없죠. 네. 근데 항암제 줄 때 의사가, 우리 환자가 이거 화학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예요? 이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의사 주는 대로 그냥 한다고. 그쵸?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알려지면은. 화학 항암제 쓰는 사람, 이제 소비자가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면역하면 항암제. 이걸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면역 항암제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 몸이 면역력을 증진해서 암을 이겨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치매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까? 개발 안 되고 있습니까? 약은 개발 중에 있죠.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네. 다 포기했어요. 네. 전 세계의 제약회사들이 치매약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죽은 세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치매는 병이 아니니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라면 누구나 치매가 돼요. 그게 늦게 오냐, 일찍 오냐예요. 치매가 뭡니까? 뇌세포가 죽어서 되는 게 치매잖아요. 뇌세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뇌세포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러니까 목숨이 다하기 전에 미리 죽냐, 죽을 때까지 뇌세포가 좀 늦게 죽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약으로 치료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포를, 그렇죠. 세포가 죽지 않게 또는 약한 세포를 재활하는 게 필요하겠죠. 약해진 세포, 약해진 뇌세포를 그걸 재활이라고 그래요, 재활. 근데 그게 스스로 되어 도와줘야 돼. 그렇죠. 약해진 빌빌한 세포가 죽지 않게 또는 좀비 세포가 되지 않게 도와주는 거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누가 개발하냐 문제인데 그게 생화학 물질로 나온 거예요. 약해진 거의 이렇게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죽기 직전 아사된 애들을 살려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까지는 개발이 안 됐는데 그게 나온 거죠. 그 물질이. 근데 그 물질이 그냥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런 해서 과학적 근거와 투자도 받고 그래서 나온 회사고요. 자, 그럼 이렇게 뇌세포가 재활이 되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러려면 이게 당장 될까요? 시간과 좀 돈이 필요할까요? 시간과. 예, 시간과. 왜? 사람을 상대로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대박입니까? 아닙니까? 대박입니다. 이거. 예. 그 제가 아예 안전하다고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거든. 또 규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사실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게 장외 주식인 거예요. 근데 큰 금액이 아니라 장외 주식은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 그 중에 하나가 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 같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게 신뢰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무조건 대박이에요. 안전하고요. 무조건 상장해요. 오히려 그게 나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예. 다만 이 부분은 시장 가치가 충분하고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장외 주식의 매력이죠. 근데 이 주식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자세한 얘기를. 네. 그 물량 자체도 이 회사가 나와요. 한정된 주식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조금씩 나오거든요.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계속 연구비가 들어가니까 주식을 조금씩 팔거든요. 그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대량으로 나온다? 그거는 먹고 튈라는 얘기고요.
모르겠지만 지금 들은 얘기만 갖고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그럼요. 제 얘기가? 일반인들도 예. 전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하시고 아는데 편하게 지금처럼 그 이해가 좀 쉬운 방식으로 풀고 네.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네. 그럼 더 비유를 더 들어드릴게요. 네. 세상에서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고 노벨상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머리 출액. 탈모. 바로 나오잖아요. 100%. 이거는 돈벅석이 앉는 겁니다. 못 들었어. 탈모 치료. 아, 맞아. 탈모하고 정력 뭐 이런 거. 근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은 모낭에서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 다 거짓말, 다 사기야.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얇아진 머리카락을 그나마 죽기 직전에 있는 애를 살려서 굵게만 만들어줘도 그건 대박이에요. 노벨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모 치료는 아주 아사되기 직전에 그 머리 그 모근을 살리는 거로 갑니다. 그런 원리로 하면 뇌세포도 똑같아요. 뇌세포도 점점 죽어가거든요. 그거를 살리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나 이제 살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치매가 왜 걸리냐면 젊었을 때는요 세포도 이렇게 찌꺼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 자면서 싹 씻어지거든 온몸은. 근데 뇌는요 주무실 때 씻어줘야 되는데 깊은 잠을 못 자잖아. 그럼 이게 잘 씻기질 않는데. 그래서 찌꺼기가 계속 남아요 뇌 안에.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그 찌꺼기가 밖에만 있을까 세포 안으로 들어올까. 이게 이제 나중에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오물이 많은데 살면 몸이 오물 묻듯이. 그게 우리 세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거든요. 그 찌꺼기를 빼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까지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밝혀졌어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 찌꺼기를 빼내는 그게 밝혀졌어요. 그게 밝혀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치매를 치료하지 못해도 늦출 수는 있는 거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래도 되겠지.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 이렇게 비유를 들고 갔으면 좋겠어. 네, 그냥 쉬운 걸로. 비유가. 그렇게. 네. 예.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좀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으시면 네. 쫙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PPT까지 아예 그냥 기회가 되면. 오케이.